세일 서식을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커맷 1급에서는 세일 서식 문제는 따로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는요. 네, 과거에는 조금 일부, 뭐, 제목에 대한 서식 정도 출제가 된 적은 있고요. 2급에서는 이제 세일 서식이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죠. 네, 기능을 알아놓으면 언제 출제가 되더라도 여러분이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교재에 수록을 했고요. 첫 번째, 세일 서식 1번 예제부터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A1부터 G1까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제목에 대한 서식이죠. 셀 병합 후 가로세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메뉴 셀 서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위쪽에 있는 홈에 있는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셀 서식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맞춤 탭에 가시면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셀 병합을 체크합니다.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라는 서식을 지정하셨고요. 글꼴에 가셔서 글꼴이 궁서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궁서체를 궁자만 쓰셔도 궁서체를 찾을 수 있으실 거고요. 또는 스크롤바를 이용하셔서 궁서체를 찾으셔도 됩니다. 글꼴을 궁서라고 입력하니까 궁서로 시작하는 궁서체를 찾을 수 있으실 거고요. 궁서체라고 선택하겠습니다. 크기는 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가셔서 크기를 16을 선택하시고요.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임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굵은 기울임꼴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제목에 대한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이용하지 않고 작업한다면 위쪽에 있는 홈에 가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맞춤하시고요. 글꼴 크기, 굵은 기울임꼴 이렇게 서식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G2셀에 날짜가 입력되어 있는데요. 날짜에 대한 서식입니다. G2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셀 서식을 가시거나 셀 서식의 단축키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셔도요,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표시 형식 탭에 가셔서 현재 날짜는 연, 월, 일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연도 다음에 한자로 연이라고 쓰고자 합니다.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날짜에 가서 한자로 되어 있는 거 없을까라고 찾으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한자 연, 월, 일은 되어 있는데 연도를 네 자리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영어로 Y자만 두개 넣어주시면 되겠죠. YY. 그래서 연도를 네 자리로 표시하고 월은 한 자리, 일도 한 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서식을 지정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네, 연, 월, 일이 한자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B4부터 B11까지 선택하시고요. 이름을 정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 상자 B4라고 되어 있는 위치가 이름 상자고요. 이름 상자에다가 마우스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제시한 사용자 이름을 저자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꼭 눌러주셔야만 이름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정해 놓으시면 내 위치에 어디 있던지 이름 상자에 가서 저자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만큼의 영역이 선택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정의하시는 문제 3번까지 살펴보셨고요. 네 번째입니다. G4부터 G11까지 선택하시고요. 셀 서식을 백분율 스타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백분율 스타일을 지정하실 때는 홈에 가시면 우리 표시 형식에 퍼센트가 표시되어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백분율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클릭하셔서 백분율 스타일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C4부터 F11까지 선택하시고요. 셀 서식에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다가 개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단축키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번 누르시면 되겠고요.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에 가셔가지고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이라는 걸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글로 개자를 입력하는데 개자는 큰따옴표 묶어서 처리하셔도 되고요. 그냥
끝다운표 생략하시면 자동으로 끝다운표 처리가 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처리가 되니까요. 그래서 샵 개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A3부터 G11까지 선택하시고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홈에 가시면 글꼴에서 모든 테두리 클릭하시면 범위 정한 영역에 테두리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하고 나서요, 결과 시트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작업하셨던 내용이 맞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한번더 서식 2번 예제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도 첫 번째, B1부터 J1까지 선택하시고요. 우리 이제 병합하고 셀 병합 후 가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시면 우리 맞춤이에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란 도구만 클릭하셔도 셀 병합 후 가로 가운데 맞춤을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글꼴이 도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셔서 글꼴에 가셔서 도둠을 선택하시고 크기가 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스타일을 굵게 클릭해 주시면 첫 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병원 1일 입원비 비교표 제목 앞뒤에다가 특수문자를 삽입하라고 했습니다. 병자 앞에서요,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한글 자음의 미음을 입력하신 다음에 한자 키를 누르시면 1번부터 9번까지의 특수문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기 변경을 누르시면 미음을 통해서 입력할 수 있는 특수문자가 모두 표시가 됩니다. 문제에서는 이런 특수문자를 넣으세요라고 되어 있는 특수문자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삽입할 수가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비교표, 표 뒤에다가 마우스 한번 갖다 놓으시고 미음 누르고 한자키, 보기 변경, 넣고자 한 특수문자 클릭하셔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이제 특수문자 기역부터 희읗까지 이런 특수문자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의를 해놨고요. 다음은 저희는 세 번째 IE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에 대한 서식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실습해 보셨는데요. 날짜에 대한 서식을 작업하기 위해서 셀 서식을 클릭합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셔도 되고요. 문제에서는 2001년 3월 14일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표시 형식의 날짜에서요, 2001년 3월 14일, 연도 네 자리 한글로 연, 월, 일 한글로 표시한다는 얘기죠. 선택만 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좀더 수정을 해야 된다면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연도는 Y, 그 다음에 M은 월, 그 다음에 Day는 D를 이용해서 수정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B3부터 J3까지 선택하시고요. 가로 가운데 맞춤으로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지정하시고 홈에 가시면 맞춤이라고 있고요. 우리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면 가로 가운데 맞춤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에 가셔서 채우기에 가셔서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P4부터 D12까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J4부터 J12까지를 선택하는데 첫 번째는 그냥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 선택하실 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J4부터 J12를 선택하면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영역을 동시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가로 가운데 맞춤은 맞춤에 가셔서 가운데 맞춤 도구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J3셀의 평가를 한자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평가 가짜 뒤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커서가 생기면 키보드 한자키 누르셔서요. 문제에서 제시하는 한자를 선택하시고 한자 형태로 바꾸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신 다음에 변환을 클릭하시면 문제에서 제시한 한자 변환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입니다. 메모를 삽입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C7셀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메모를 삽입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C3셀이군요. C3셀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메모 삽입 클릭하신 다음에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워주시고요. 여기에 서울 지역의 하남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다음 다시 C3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메모 표시 숨기기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메모를 삽입하고 항상 표시될 수 있도록 지정하기 위해서 메모 표시 숨기기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그다음 여덟 번째입니다. B3부터 J13까지 선택하시고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홈에 가시면 글꼴에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C13과 D13을 선택,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J13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테두리에 가셔서 대각선 방향을 각각 왼쪽 오른쪽 클릭하셔서 X 모양의 대각선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서식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